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종아리 붓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영상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원인을 알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붓기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 먼저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영상에서 다리가 붓는 원인을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원인에 맞게 종아리 붓기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다리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선 발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한 동작들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강뼈가 있으면 정강뼈와 근육 사이에 연결되는 지점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 있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뼈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포개서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뼈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 사이 움푹 들어가는 부위를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킬레스건 타고 쭉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근육의 가운데 지점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까처럼 엄지손가락 양쪽 포개서 이렇게 잡고 살살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셔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사지 위주로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위를 풀었다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거나 점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다음은 종아리뼈. 종아리뼈 가장 끝부위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위로 종아리뼈를 살짝 감싸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가루 반죽하듯이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위까지 풀어주시고 위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종아리뼈 부위를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 이 부위도 풀어주시면 좋은데 엄지손가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손가락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주먹으로 툭툭툭 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쪽에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을 시켜주고 다음은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한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제 발끝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반대쪽 방향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발목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왔다 갔다 하는 동작들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동작들도 좋지만 돌리면 어차피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발목의 움직임을 증진시켜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바닥과 발가락 쪽의 움직임도 만들어주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발과 발가락으로 주먹, 가위, 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조금 더 발과 발가락 그리고 발목까지 움직임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골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정근 스트레칭인데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만 이렇게 쭉 뻗어줍니다. 뻗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시면 내정근 근육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한쪽을 쭉 뻗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앉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두
두 번째는 서해부를 마사지 해주셔야 하는데, 서해부라고 하는 곳은 사타구니라고도 하죠. 뭐 약간 좀 민망한 부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렇게 골반을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 안쪽 대각선 방향의 라인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대신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누를 때 아플 거예요. 아파도 다리 붙는 게 더 불편하니까 조금만 참고 풀어주세요. 이거는 횟수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세를 이런 식으로 잡았지만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세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한 자세로 이 부위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풀어줘야 할 부위는 장요근인데요. 마사지볼이 있는 분들은 마사지볼을 활용해 주시고, 이게 없는 분들은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배꼽과 아까 튀어나온 골반뼈 있죠? 그 부위의 사이에다가 마사지볼을 대고 그대로 엎드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사지볼 부위에 체중이 실리도록 지그시 눌러주시고 호흡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픈 분들은 30초 정도만 해주시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최대 1분 정도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칭인데, 스트레칭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제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골반과 무릎을 앞쪽으로 쭉 보내주고 이 상태로 15초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15초씩 3세트 진행해 주시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한 동작들 위주로 구성했으니까 제발 꾸준하게 따라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